이 암의 크기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아 암 진행 속도도 느렸고 그만큼 위험성이 덜했던 것이다. 김정신 씨도 식이요법을 선택했다.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고 편식하지 않기 위해 가끔 육류도 식탁에 올린다. 가리는 것 없이 맛있게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채소나 과일 쪽으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많이 먹는 편이죠. 또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약간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라도 고기는 가끔은 먹고 있습니다. 김정신 씨가 암병동 봉사활동이 아닌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를 주로 했고 진찰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대장암 환자는 수술로 2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사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 때문일까. 수술 후 계속된 정기검진에서도 암세포는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이분 현재 지금 2008년도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약 2년이 채 경과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대장암 환자가 재발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2년 안에 재발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그 재발 확률은 점점 떨어져서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재발 확률은 매우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꽤 조심해야 될 때고 현재까지는 정기검진에 잘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암 예방을 위한 식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암 환자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 그만큼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암 환자들이 원하는 완벽한 식이요법은 아직 없다. 단지 채소와 과일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암과 싸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 과학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여기엔 올바른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다. 그렇다면 사례자들을 통해 본 항암 식단, 영양학적인 문제는 없을까?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암 환자에게는 그 현재 암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제한하는 것은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친 채식 위주의 식단은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단백질은 콩이나 된장 위에서 섭취할 것을 권한다. 이는 채소 과일의 항암 효과를 충분히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의 신화를 살펴보면 유난히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일입니다. 북유럽 신화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의 묘약으로 등장하는 사과. 동양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과일 복숭아.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가 발견한 신의 음식 포도. 여신 아테네가 만들었다고 하는 올리브 등 그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과일 속에는 신이 먹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펙틴 등 신의 음식을 동경하던 사람들은 과일 속 특별한 성분을 하나 둘씩 밝혀내기 시작했지요. 암의 증식을 막고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까지 알아냈는데요. 살아있는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과일, 그 놀라운 항암 효과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유방초음파인데 왼쪽에 조그마한 이양숙 씨가 세 달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3년 전 암은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로감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42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방암을 일으킨 것이다. 발견 당시 이미 암세포는 유두와 유방 깊숙이 침범한 상태. 결국 그녀는 살기 위해 오른쪽 가슴을 포기해야만 했다. 일단은 항암 치료를 8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항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으면서 식생활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고 재발의 어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몸에서 암세포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이양숙 씨의 경우 폐경기 이전의 젊은 암 환자였기 때문에 암의 재발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 그녀는 암과 싸우기 위해 제일 먼저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그전에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식구들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야채를 위주로 많이 먹고 또 제가 좋아해요.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사를 피하고 선명한 색의 채소들을 위주로 식단을 바꾼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갑자기 바뀐 식단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소박한 식탁에서 건강을 찾아냈다. 그리고 식후 간식으로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제철 과일을 반드시 챙겨서 먹는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꼭 챙겨 먹는 것은 바로 사과. 사과가 유방암에 특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듣고는 그녀는 매일 빼놓지 않고 사과를 먹는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코넬대학교. 이곳에서는 과일을 이용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식품공학과의 루이 하우 리우 교수는 과일 속 피토케미컬의 효과를 유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The evidence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과일, 채소 및 곡물의 섭취가 암의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과일들의 활성 혼합물을 예를 들자면 사과는 암을 예방하는 등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과의 활성 혼합물들이 암을 예방함에 있어 복합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우 교수팀은 과일 중에서도 사과 속 피토케미컬의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과는 칼로리가 적은 반면에 미네랄과 비타민 A, B, C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사과 속에는 케르세틴과 캠퍼롤 같은 강력한 항암 성분이 풍부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발암 물질을 투여한 쥐에게 매일 일정량의 사과를 먹였을 때 사과를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다. 사과의 파이토케미컬 추출물은 매우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산 억제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연구는 쥐를 가지고 진행한 유방암 실험에 있어 사과 전체를 추출한 추출물이 동물의 유방암에 있어 항암 작용을 한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암 예방을 위해 매일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과일. 과일의 다양하고 선명한 컬러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효능들은 지금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식사 후 단순히 디저트로만 먹던 과일이 이제는 인류가 암과 싸우는 데 꼭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귤의 최대 산지인 제주도. 마을 주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는 이번 겨울에 마지막 수확이 한창이다. 귤의 주산지답게 제주도 사람들은 평소에도 귤을 많이 먹는다. 귤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뭐 한 10개씩 먹겠죠.
취재팀은 장수마을로 알려진 제주도 서귀포시